콘서트 파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를 보러 오신 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스타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많으셨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요. 작은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에도 정말 크게 즐거워하시고 막 정말 카메라 돌아갈 때마다 계속 박수 쳐주시고 정말 감동이에요. 그럼 뭐 집에 손잡을 때보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예, 함께 호흡하면서 보면 훨씬 재밌죠. 그러니까요. 예. 이스포츠의 오프 문화 이게 제일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게 이게 스타크래프트 1 아닙니까? 그럼요. 예, 팬들이 현장에 참여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 예전에도 줄곧 오시면서 네네네. 이런 문화를 만드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네, 즐기실 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사전 신청 일찌감치 다 하셔서 1200명 그 안에 예, 초기에 신청하신 분들만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셨던 거죠. 예, 부지런하셨던 분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TV로 내가 저 현장에 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에는 정말 홍도스타즈보다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조용호 선수와 변기섭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콩드스타즈 파티 두 번째 세트에 나서는 저그, 바로 목동 저그, 초짜, 조용호 선수입니다. 왠지 조용호 선수 이렇게 싱긋 웃는 표정, 그리고 살짝 뭔가 긴장한 듯한. 네네. 진짜 그 현역 시절에 그냥 조용호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때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보는 거하고 항상 선수들이 이런 화면으로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현역 시절의 그 어떤 스타일. 그리고 특히 이제 저그전 토스전이 워낙 셌던 선수라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저력을 가진 선수였지만 안타까운 이제 우승 기록은 없는데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목동 저그 오늘 울트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스타리그에서는 두 번의 준우승, 자 그러나 MSL에서는 한번 우승을 차지했었던 조용호 선수 기억나네요. 자 조용호 선수와 대결을 펼치 불꽃을 마구마구 뿜어줄까요? 불꽃이란 변기섭! 네, 변기섭 선수입니다. 요렇게 보니까 또 그대로네요. 이상이 2020년 월드컵의 피해자. 네. 그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불꽃 테란 말고 선수들끼리는 변기섭 선수를 그 길자라고 불렀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애칭으로 아마 선수들이 편하게 부르려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네요. 그 길자도. 저 이제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했었던 기억납니다. 자, 불꽃 테란 변기섭 선수 네이티 스타리그 2002년 우승, 그다음에 핫브레이크 마스터즈에서 3위. KT 메가패스 프리미어리그 있었어요. 2004년에 그때 준우승 각각 차지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옛날 그 중계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중계진들이 이거는 못 뚫는다라고 하는 것도 뚫었던. 뚫었어요. 정말 그 성큼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력한 불꽃으로 뚫었던 그 기억이 남기 때문에 네. 오늘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성큼콜론이 7-8개 있는 거 막 방송에서 뚫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13개까지 뚫어봤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좀 나네요. 맞아요. 네. 저희도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 그 불꽃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조용호 선수와 변기섭 선수는 파이썬에서 경기 펼쳐집니다. 경기 가보겠습니다. 유후!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자, 선수들의 진영 확인할까요? 먼저 이곳 변기섭 선수의 진영입니다. 불꽃이란 변기섭. 나도현과 김성재를 한꺼번에 보내버립니다. 네. 야, 변기섭 선수가 저런. 그러니까요. 야,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자, 변기섭 선수. 그렇죠. 나이가 이렇게 나를 바꿨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시 진영이 조용호 선수의 저그 진영입니다. 촛불 차단이라면 네. 이거는 이제 훅 불면 네. 네, 꺼져버린다. 이 파이썬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를 처음부터 이제 즐기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는 국민 레더 맵인 뭐 로스트 템플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맵이죠. 네. 예, 개량된 아주 그 국민 맵으로 사랑받았던 맵입니다.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맵 제작자가 조승현인가? 예, 네. 그 친구였죠. 요즘은 무슨 IT 기업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장님이 됐어요. 오, 예. 그렇군요. 변종석 씨도 사장님이시고. 그렇죠. 아, 예. 변종석은 술집 사장님이죠. 네. 호텔집 사장님. 굉장히 뭐 방송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 친구라서. 네. 자, 이제 앞마당으로 드론. 자, 일단은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선수폰을 풀어라든가 좀 초반의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앞마당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아, 예. 변계섭 선수는 애초에 뭐 벙커링의 의도라든가 뭐 사실 잠진배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네,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변계섭 선수는 불꽃 테란을 주로 합니다만 예. 벙커링? 어? 오. 야, 그냥 센 더블이네요. 예.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는 조용호 선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듯한. 네. 어차피 네가 인터뷰 때 공격한다 공격 스타일이다 얘기했지만 넌 운영할 거잖아. 그렇죠. 아, 거기에 네. 맞추는 심리를 깨뜨는 선택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나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 조용호 선수는 좋죠. 예, 네, 조용호 선수 이러면 뭐 그냥 트리플 가는 거죠 뭐. 뭐 조용호 선수도 좋고 변길섭 선수도 좋고. 서로 네. 예. 자, 그러면서 색깔을 한번 드러내보자. 네. 예.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여성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예, 남성 팬들 모습도 아유 굉장히 흐뭇해 보이십니다. 좋으네요. 네, 여기서 조영호 선수가 본인이 얘기했던 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게스를 올려서 그냥 투앳 처리 플레이를 하겠죠. 근데 네. 일반적으로 딱 조영호답게 3회 처리 갔어요. 그렇죠. 3회 처리 갔고 예, 뭐 변기섭 선수는 일단은 센더블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나서 미네랄을 모아가지고 배럭스를 두 개를 늘려나가는 이런 체제다 보니까 더블임에도 불구하고 네, 불꽃 테란 한번 밀려나오는 타이밍은 늦지 않아요. 그럼요. 네. 특히 이 파이썬 2시, 6시 경로는 앞마당의 경로가 짧아서 네. 네, 그런 공격적인, 말씀하신 공격적인 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정말로 지금과 같은 불꽃 테란을 구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러커를 준비해서 막아야겠다. 네. 그보다 약간 더 이른 타이밍에 머린들이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 콜로니를 좀 지어서 막는 예, 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야, 이 성큼밭을 불꽃으로 뚫느냐 못 뚫느냐 네. 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초점이 네. 됩니다. 일단 변기선 선수가 지금 정찰을 계속 살리고 있거든요. 네. 네. 보통 이 타이밍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저그의 바럭 저글링인데 어. 계속 보면서 저글링 없이 뭐 드론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변기섭 선수 이 정찰을 좀 끊을 필요성은 있는데 뭐 조용호 선수도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렇게 정찰을 살린다는 얘기는 계속 컨트롤 해주고 있고 그렇다니 이게 손이 녹슬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앞마당의 어떤 입구의 테란 같은 것도 심시티가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물론 변기섭 선수의 스타일로 아주 이제 고유한 스타일로 대변되는 불꽃 테란은 좀 플레이가 비교적 다른 운영형 플레이에 비해서는 단순한 편이라 변기섭 선수 좀 굳었다 해도 네. 네, 전성기 때와 가장 그 유사한 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 이제 선수는 선수였구나 예, 이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아, 네. 예, 그대로입니다 진짜. 자 이제 슬슬 배럭 올라갑니다. 예, 아카데미 완성되고 네. 그다음 파이브엔 늘리고요. 네. 예, 스킵핑 눌러놓고 예, 생더블이다 보니까 일단 배럭스를 늘리는데 부담이 없죠. 네, 문제는 여기서 조용호 선수가 러커를 선택한 어떤 판단보다는 가장 정석적인 운영으로 네. 지금 뮤탈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자, 스파이어를 일단 올리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입구 쪽에 성큰을 하나, 예, 둘 늘려가겠죠. 네, 불꽃 테란이 돌파를 올 때 성큰 콜로니하고 저글링만 갖고 막으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변기섭의 불꽃에는 뚫릴 수밖에 없는데. 정조링 캐스터. 네. 예. 어유 감사합니다. 저 그거 꼭 주고 가세요. 네. 너무 예뻐요. 예. SCB 때렸죠. 예. 저글링이 살짝 한번 들어와 봤었죠.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성공 홈런이 쫙 깔아놓고 뮤탈리스크를 똘똘 뭉쳐갖고 컨트롤을 통해서 머리를 찍어잡으면서 플레이를 하면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네. 이거 지금 조용호 선수가 뮤탈을 통해서 시간 벌고 뭐 하이브 가고 멀티하고 이런 식의 전형적인 운영인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예. 성큰을 적당히 뭐 한 두세 개 정도로 뮤탈 나와서 버티지라고 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뮤탈리스크. 근데 이제 물론 불꽃테란이 성큰 받돌을 때는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예, 막고 있는 성큰 콜로니에 공격당한 뭐 머리를 뭐 빼주는 플레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머리 하나 하나에다가 메딕 하나 하나를 이제 강제 힐 컨트롤 이런 거를 병기 수업에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 면이 있긴 있어도 그래도 그거를 뮤탈리스크 속칭 뮤컨으로 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뮤탈리스크 컨트롤은 진짜 현역 선수들도 진짜 연습 많이 하는. 그럼요. 예, 어려워하죠. 예, 그랬을 때야만 그 위력이 발휘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그 조영호 선수가 예, 그때 그 현역 시절에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지금 나올 수가 있을지. 일단 페이크를 썼어요. 그러게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대한 어떤 분해감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자는 예. 마인드로 일단 러커를 예, 예, 예. 자, 근데 그 사이를 빚을 거 어떻게든 소스라도 좀 줄여보고자.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러커 타이밍보다 이 공격이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성큰 세계로는 이게 막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들어와요? 자 일단 1차 공격 네 만들어 지금인데 아 성큰 세계가 약간 불안해요. 안돼 양방향에서 네. 시간 버는 거예요. 시간 버는 거 네 지금 타이밍에 메디카나 이런 거 너무 아프고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히드라 아직까지 성큰 세계 아이고 웬 비명인가 예 시간 잘 돼요. 시간 잘 끌었네요. 네 일단 성큰 뚫는 거는 늦었고 예 러커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예, 러커들을 버로했다, 엄버로했다 하면서 살살 중앙 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네. 예, 머린 메딕들하고 신경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그래도, 구도가 일단 나오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우세한 거는 이거는 테란 쪽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팩토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이제까지 그리고 뒤에 저글링 양방향에서 감싸했습니다. 이거는 조용 선수가 판단이 너무 좋았던 게 마냥 갇혀만 있으면은 병력을 빼돌릴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탱크가 추가되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갈가 먹어줘 본다면 예. 좋아요. 예, 지금 그 굉장히 그 선수들이 선수로서 활약하던 그 시절의 그런 그림이 나왔죠. 예, 보통의 그 저글링 러커가 머린 메딕을 상대로 할 때 러커의 촉수로 머린들을 많이 잡는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지금처럼 러커가 외려 맞아주고 있는 동안에 네. 저글링들이 잡는 거예요. 저글링들이.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지금 러커 4기 중에서 2기는 잡혔습니다만 저글링으로 나머지 감싸 안으면서 숫자를 줄이는데 굉장히 협력과 공세였고 그 사이에 또 멀티도 완성이 됐고요. 이거는, 예. 일종의 뭐 아주 그 멀리 있는 지역의 멀티를 선택했는데 그래도 역시 어쨌든 저그는 계속 수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센터를 테란이 잡고 있고 이 이후에 저그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건 결국에 이제 하이브와 디팔러거든요. 네. 정말 그렇죠. 목동 체제로 가는 그 시기까지 어떻게 버티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 예, 배로 밀려가면서 공격 준비합니다. 지금 네. 11시도 뭐 커널이라든가 이런 준비 돼야 돼요. 왜냐하면 드랍식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했고요. 네. 그래도 미리 조영호 선수가 스파이어를 보여주면서 플레이를 한 덕분에 병길섭 선수가 초반에 뭐 앞마당 등에 이제 좀 그 미사일 터렛도 짓고 미네랄을 일부 수비 용도로 쓸데없이 낭비한 이런 경향이 살짝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커 죽이면은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갑니다. 스캔을 사용한 소리가 났는데 어딜 찍어봤나요 방금 전에? 자 일단 공인업 된 머리들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운영의 조영호의 운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요. 일단 많이 먹어야 그래야 뭔가 나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목동적으로 그래요. 자 뒤쪽으로 이거 두 개. 경력 문진에서 계속 보내야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뚫어요. 경력 하나 더 있고 성큼 깨졌고 점사 뒤쪽에 러커 두 개 잘 뛰었어요. 무비 이거 해처링이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자 저글링 그 전에 해처링 확실히 공원 마련들이 세죠. 자 불꽃의 일발장전 뭐 하나는 그러니까 타격 볼티를 너무 아쉬운 타이밍에 들켜버렸어요.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서 기본이 돼야 돼 근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전규섭의 빌포체 잃어버렸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운영을 선택했는데 저기가 삼계스가 날아가면요 이거 하이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계스가 중요하다. 그렇죠. 저희 중계 때도 옛날에 진짜 많이 읊었습니다. 네, 그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테란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저글링 로커로 지금 변길섭 선수의 바이오닉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마음이 좀 바빠졌어요. 예, 조영우 선수의 이대로의 어떤 분위기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스를 러커만 뽑다가 다 그러니까 목동을 갖추기도 전에 그렇죠. 울트라를 갖추기도 전에 러커만 뽑다가 자원을 소비하는 러커 예, 예. 아이고 이거는 예, 예. 너무 많이 펼치는 지금 이게 변길섭 선수의 펼치는 컨트롤이 현역 못지 않았고요. 조영호가 네. 저글링 러커가 분리돼 있었어요. 네, 변길섭 선수는 김성재 선수와 나도현 선수의 경기를 보고 노잼이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 아 진짜 옛날 생각이 정말 새록새록 나면서 그쵸 예전에 변길섭은 이런 거 다 뚫어내면서 막 그냥 저기를 초토화시켰던 네.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조영호 선수는 이제 당하면서도 좀 피식피식 웃고 있네요. 아니 근데 러커로 일단 막아주면서 그 다음에 목동으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사이언스 패스를 딱 아 조금 전에 방금 전에 그 필드에서 이제 큰 싸움이 한번 났을 때 아 조영호 선수 좀 아쉬웠네요. 조영호 선수 역시 지상 유닛들의 방업을 눌러놓은 상태였는데 그렇죠. 방업 직전에 싸움이 났었죠. 네. 반대로 네. 공일업이 되어 있었던 변경수 선수. 이게 문제는 테란의 궁극의 조합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저그 전에 데스를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런 거라도 나와주면 좋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런 거라도 근데 이걸로는 대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잠시 잠깐 쉬어가기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근데 자 변길섭 예, 디팔로 이제 올라 디팔로 마운드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드랍 이런 거 좋아요. 자 두기 야 그 와중에도 일단 걸어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아가면서 한 플레이는 정말 좋았는데 저희 하는데 아마 왜냐면 선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디팔레 나올 때까지 꽤 타격 줬어요. 아마 자원 채집은 그리고 나옵니다. 경기섭 선수의 신선이 분산돼 있는 동안에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뚫었죠. 지금이 그 두 개의 드랍으로 컨트롤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런 조용한 선수 허허실실 변길섭 이모티콘 나왔어요. 그쵸, 저게 변길섭 거죠 원래. 그쵸? 네. 야 이것도 일종의 팬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서주은 이모티콘이 그리가 약간 더 쉽거든요. 맞아요. 네. 야 이거 변길섭 선수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 경기 내가 무난히 이기겠네 했다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불꽃이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시간 벌었고 갇혀서 조합을 깨버렸거든요. 디팔러 나오죠. 12시 버티고 선멀티 버티며 이제는 이게 저그의 목동의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그쵸. 한 덩어리가 계속 점점 불어나야 되는데 그 한 덩어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처럼 그 사이언스 베스를 뽑아갖고 힘으로 끝끝내 저그를 상대할 생각이었다면 저그 멀티 하나 말린 시점에 힘으로 압박하면서 자신도 멀티를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변길섭 선수가 멀티를 안 하고 플레이를 했다면 드랍십을 정신없이 이쪽 저쪽 날리는 플레이를 했어야죠. 근데 그 돌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상태 사실 그만큼 유일했기 때문에 이것도 트릭인 것 같은데요? 자 요거 그냥 이거 트릭인데요? 탔나요? 탔나요? 아니 탔는데 이렇게 내주면서 들어가 아니 저 빈 건 줄 알았어요. 자 그래도 넣고 둘 살아 남았고 태워놓고 트릭인 척 트릭인 척을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뭐 약간 출혈 막히긴 했는데 뭐 어쨌든 시간을 계속 벌겠다라는 마인드인 거죠. 근데 지금 변기섭 선수는 이제는 본인도 드랍십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변기섭 선수의 체제에서 이제 조영호 선수가 울트라를 확보하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울트라 스케이퍼는 안 지어져 있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7시 진영의 멀티는 줘도 돼요. 그래도 테란이 싸울 만한 여지가 있는데 12시까지 동시에 주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스잼. 네. 중요한 건 변기섭 선수의 배스리 또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할 게 많죠. 저그가 지금 뭐 플레이그도 써야 되고 스콜즈 운영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역 때 그 조영호 선수가 그 현역 때 장점이 뭐냐면 정말 손빠르기가 유명했던 선수예요.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데 그게 나와야 돼요.
아 글쎄요 과연 예. 그게 가능할까? 네. 사이언스 메시리 예, 쌓여가지고 예, 디파일러를 쪽쪽 잡아주고 있는 예, 이런 그림이고 조용호 선수는 그게 너무 아프죠. 지금은 네. 디파일러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예, 그 플레이그 예, 핏뿌리기 예, 플레이그로 배슬들 이제 모여있는 데다 한 방 뿌려줘야 돼요. 그림은 사케스인데 저그가 무늬만 사케스이지 드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서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배슬이 많이 쌓이면 이거 막 지우개 뭐 이런 그쵸. 것도 예전에 막 나오고 했었는데 오 그래도 다시 한번 트럼 네. 아 여기가 디파일러가 있어도 이거는 막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아 디파일러는 싹싹 자꾸섭을 그만이고요. 못 쳤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네. 네 디파일러가 살기 바빴죠. 그렇죠. 네. 아 해철이 날아갑니다. 아 이거는 약간 지금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실수했다라고 말겠네요. 예. 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이 선수는 진짜 월드컵 때만 되면 뭔가 힘이 불끈불끈해서 네. 왜냐면 야, 오늘도 분위기 보면 그때 네. 못지않은 경기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묻히면 안 되는데요. 네. 오른쪽 안에 한 무리가 잡혀서 오 이것도 조용호 쪽으로 그랬더니 자 그래도 조용호 선수도 역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나이더스 코너를 예, 디파일러들이 좀 넘나들면서 예, 그냥 멍때리다 그냥 죽고 막 이런 모습에서도 조용호 선수가 참 이거 참 손이 망가지가 않다 예, 이런 느낌도 들긴 되네요. 아, 예. 그럼요. 예, 나이즈 예, 그리고 지금 뭐 울트라스크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네, 파이어백 보세요. 네. 와 정말 자꾸 쳤어요. 네. 여기서 불꽃 제대로 보여주네요 오늘. 네. 이게 파이어맷이 섞인 불꽃을 봐야 이게 제대로거든요. 어이구 플레이그. 근데 플레이그를 썼으면 뭔가 잡을 게 있어야 그쵸? 되는데. 뭐 히드라라도 하나 좀. 네. 지금 뮤탈 뮤탈 뮤탈. 네, 뽑아 놨네요. 뮤탈 났어요 뮤탈. 네. 마음만은 지금 네. APM이 5,600 대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오 플레이그 진짜 잘 맞았어. 자 풍선 터뜨리기 이게 예, 예, 풍선 터뜨리기 예전에 조용호면 이미 끝났어. 오 이거 막점 막점입니다 지금. 야 쿠션이 나쁘다고. 네 나중에 얼마짜리 쓰는데 이거 얘네들도 다 거둘 수 있는데 네. 근데 확실히 속도 차는 있네요. 그렇죠. 네. 아 천천히 터져요. 예. 네, 뮤탈리스크 뭐 두 기가 쓰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야, 요건 또 피 같은 변길섭 선수의 사원 낭비가 좀 됐고요.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선전하는 모습이. 울트라, 울트라. 야, 울트라까지 해서 띄우면 목동적은 완성됩니다. 그럼요. 어쨌든 완성돼요. 네, 네, 네. 저 뭐 플레이그 네, 뒤집어 쓰는데 SCV를 고쳐가면서 예, 플레이하는 거는. 아 거의 비율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어느 세월에 저걸? 근데 로커 같아요. 예. 자 저글링 한번 돌파. 자 뒤쪽에. 아, 예, 박수. 네. 자 플레이그도 뿌리고. 멀티 하나 들어올리게 만듭니다. 예. 야 저글링 또 야 양념 골고루 해가면서 또 위쪽에서 식사 맛있게 하고 있어요. 뮤탈 예. 또 모았죠 어느새. 아 이게 진짜 아니 이게 변균서 선수도. 위험한 게 어차피 이적 멀티는 깰 수가 없어요. 아, 뮤탈,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뽑아놨던 베슬이 어떻게 되면 아니 베틀크루즈 아니 왜 등급 없이 아니 이 등급 보는 뭐예요 도대체. 네, 배틀 보고 지금 조용호 선수 빵 터졌는데 경기섭 선수는 표정의 변화였어요. 네. 네. 원래 이랬어요. 네. 네, 원래 이랬어요. 월드컵에 묻히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뭐라도 보여줘야 된다. 네. 테란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배틀 크루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축구공 대신에 네. 네, 배틀 또는 거기에 배틀까지 네. 하나 덤으로 얹어서 네, 선사하네요. 저희가 본질에 실어 올리겠다라는. 자 목동 완성됐습니다. 불꽃도 보여줬고 목동도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승리를 누가 장치하느냐. 뭔가 형세 판단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테란 대 저그는 뭐 이러니까 멀티가 뭐 개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러면은 저그 유리합니다. 뭐 이러면은 테란이 좀 유리하고 뭐 이러면 뭐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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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 드랍십은 섭쪽으로 날리려는 그렇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다 쳐지고 마린들에게 지금
악몽이 시작이 됐고요. 네. 배틀 크루저. 네, 지갑집에 뭐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조용호 선수의 생각이 없었던 아니, 유닛이에요. 저 네, 전혀 생각 못했는데요. 네, 드랍십에는 지금 못하고 있나요? 아, 머리 내렸어. 빨리. 아, 혹시나 빈 드랍십일까 했더니 아니었어요. 네. 알차게 채워져 있네요. 이거는 네. 천하의 목동저그 울트라리스크. 네. 네. 열부대 가도 이 배틀은 못 막거든요. 아니, 그럼요. 예. 거기까지 뭐 상아풀이 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하겠어요, 지금. 그 아까 전에 그 예, 경기 전에 이제 토크 할 때 정규섭 선수가 어떤 아 그 얘기를 한 거는 경기섭이 아니라 조용호였군요 오히려 예. 예,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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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컨셉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였다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컨셉이고 뭐고, 예, 컨셉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경기섭 불꽃이를 계속해서 어쨌든 머린메딕 중심으로 예, 불꽃 화려한 불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머린메딕 중심이고 아까 전에 이제 변경섭 선수가 승기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났습니다라고 아. 말씀드린 거는 잘못됐던 해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경섭 선수는 저 배틀 크루저와 더불어서 네. 이거 보여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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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업그레이드된 네. 장식으로 지금 아니. 2002년도 우승했을 때 배틀 썼어야 했어요. 아, 이건 뭐, 예. 아... 그럼 덜붙였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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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선수는 이제 경기 질 때 지더라도 내가 센터 단계 먹어야겠다. 예. 네. 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체력을 네. 좀 깎아야 되는데. 그렇죠. 띄워놓으면은 뭐. 여기. 그렇죠. 노란 상태의 커맨드 센터도 강제 명령을 통해서 먹을 수 있죠. 네. 자, 먹으러. 아, 거기까지는 발각이 안 됐나요? 아, 저게 멀티들이 하나 둘씩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진이죠 여기는 투박하는. 어쨌든 상징적이긴 하지만 목동은 보여주긴 했는데. 네, 보여줬어요. 이거 지우개 나오죠? 지우개. 오랜만에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지우개. 네, 조금 걸려요. 히드라이 죽고 이거 근육인데. 결국 못 보여줬네요. 디펜시브 매트릭스. 이렇게 되면 드론 히드라도 지울 수 있는데. 예. 야, 드론 정면일까요? 이야. 정말 변기서 선수가 2002년 하이메쳐 나와요. 오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그래서 2014년에 월드컵이 몇 번을 돌아서. 몇 번을 돌아서. 이게 예. 12년의 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 월드컵이 돌 동안 예, 아,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변기섭! 아, 빨간 옷 입혀야 돼요, 오늘. 진짜. 자, 새로운 곳에 다시 한번 어떻게 동지를 좀 이쪽에 예, 확장기지 더 가져가면서 변기섭 선수는 신났고요. 아까 퀸 어디 갔나요, 퀸? 자 여기 먹잇감은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퀸이 움직이는데. 예. 자 한번 먹어야죠. 먹어야죠. 갑니다. 경기 질 때 지더라도. 경기는 지더라도. 네 경기는 지더라도 멘탈 승리라도. 그렇죠. 먹어야죠. 멘탈 승리라도 한번 해야 된다. 조용호 선수. 아니 빨간 예, 그 HP가 빨간 상태면 옆에 있으면 자동으로 먹고. 노란 상태라도 예, 노랑이면 예, 노랑이면 안 되고요. 아 노랑이라도 강제면 먹지 않던가요? 예, 오래되셔서 오래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노랑은 안 됩니다. 하도 옛날이라 예. 예. 이해합니다. 예. 강제 컨트롤러도 먹었던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가물가물하네요. 가물가물해요. 솔직히 예. 예. 유닛 이름도 전 아까 머릿속에서 막 생각했어요. 빨간 거 만들어야 돼요. 아 예, 그랬던 것 같기도 예. 하네요. 예. 지금 그걸 아니까 변기서 선수가 한치의 뭔가 조용호 선수에게 강렬한 걸 남겨서는 안 된다. 예. 본인의 지위도 예. 하고 예. 본인이 이길 때 다 보여줘야 된다. 예. 아, 내 네, 기억이 잘못됐나? 네, 조용호 선수가 오히려 헷갈려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라도, 네. 이거라도 빨갛게! 자, 조금 더 체력을 깎아서 빨갛게 만들고 갑시다! 이거 먹으면 그냥 조용호가 이기는 걸로 해줄까요? 설마 이랬는데 노란 거에 되는 거 아니죠?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네. 혹시! 아. 된다니까! 진짜! 강제 컨트롤러!
아주 퀸을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먹고. 조영호도 몰랐던 것 같아요. 조영호도 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조영호 선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지? 지지 치고요? 아 지지. 엄재경의 소리.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초창기 때 일어나면은 빠삭했던 지식백과 이런 거 자질 구레하면 되게 잘 대단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 감히 네. 자 변기섭 블레이즈 불꽃 생활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 사이언스 베스트로 지우개도 보여주고 아 여러 가지 쇼를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께 선사했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도요. 결국 목동 다 보여주면서 중간 중간에 뭐 러커를 활용하라든지 하듯이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볼거리는 정말 풍족했던 멋진 테란데 저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 정말 이렇게 싸우면요 그 중계진들은 목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하도 하고 열거 하고 그러면서 중계 전해드렸던 그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 조용호 선수와 변기섭 선수의 대결은 변기섭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역시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니까 변기섭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불끈 발휘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변기섭 선수 승리 거뒀고요. 김성재 선수까지 아 다 이쪽에 앉은 선수들이 각각 승리를 거둬가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잠시 후에는 나도현 선수가 다시 출전하고요.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벙커링 네, 그걸 막고 뭔가 보여주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어떨지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